S1을 향한 나의 사랑은 특급 사랑이야. 태평양 레질. 안녕하세요, 이썸입니다. 애플 아이폰의 보급형 라인업인 SE. 처음 등장할 때부터 인기가 많았고 이후 2세대를 4년 정도 기다릴 만큼 인기가 굉장히 컸잖아요. 그리고 3세대는 2세대처럼 4년 동안 기다리진 않았지만 2년 만에 새로운 3세대로 출시했습니다. 근데 3세대는 생각보다 그렇게 큰 변화가 없이 출시되어서인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관심을 갖고 있진 않은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그래도 애플이 이렇게 2년 만에 또 새로운 SE를 출시했다는 것, 지금 플래그십의 가격이 꽤 비싸다 보니까 보급형도 나름 신경을 쓰는 것 같은데, 실제로도 이번 3세대는 어떠한 점이 달라졌는지 아이폰 SE 3세대 언박싱을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박스도 2세대에서 3세대로 가면서 박스 크기가 좀 줄어든 것 같아요. 2세대 때 박스가 한 요정도의 사이즈였거든요. 거의 반 이상 줄어들었는데요. 옆으로 봐도 2세대는 굉장히 뚱뚱해 보이고 나머지는 기존 세대와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한국 정발 모델로 구입했고요. 찰지게 떨어지네. 근데 사실 지금 언박싱을 하면서도 크게 막 감흥이 있질 않아요. 왜냐면 이 자체가 굉장히 오래전부터 써오던 아이폰의 폼팩터이기 때문이죠. 이번에 제가 구입한 건 미드나잇. 제가 핸드폰을 블랙으로 잘 구입하진 않는데 이번에 이걸 왜 구입했냐면, 기존 2세대의 경우 화이트와 레드를 구입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색다름을 이제 찾고자 미드나잇으로 구입했습니다. 그냥 색상 자체가 조금 이제 기존의 블랙과는 다르게 약간 완전 블랙이라기보다 블루 계열이 살짝 가미된 그러한 느낌을 주는 색상인 것 같습니다. 이거 위에 필름도 바뀐 것 같지 않아요? 여기 터치 아이디에도 지문인식 그림이 있고, 여기 위에도 잠금 버튼이랑 볼륨 업다운, 요 무음 버튼. 원래 최근 아이폰들은 흰색으로 붙여져서 이러한 이제 표시가 있었는데, 오, 지금은 투명한 필름이 이렇게 붙여버렸네. 오, 요거는 조금 색다르긴 하다. 나머지는 원래 들어있던 것처럼 케이블, 요거 설명서, 애플 스티커, SE라고 한 장 주네. 아, 이게 새 거로 뜯는데 새 거 뜯는 느낌이 안 나. 먼저 외관상의 차이를 살펴보자면, 앞서 말했다시피 컬러 자체가 조금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레드 같은 경우 이번에도 레드 색상은 그대로 있지만 화이트와 블랙이 미드나잇 그리고 스타라이트라는 색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뭐 거의 비슷비슷하긴 한데 약간 지금 보더라도 완전 블랙이 아닌 밝은 블랙으로 변한 것처럼 살짝 색상 변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뭐 아이폰 13처럼 전면에는 세라믹 글래스를 사용하진 않았지만 후면 글래스를 아이폰 13에 있는 후면과 동일하게 강한 유리를 사용했고, 재미있게도 무게가 약 4g 줄었다고 합니다. 이것도 한번 제가 측정해볼까요? 지금 바로 아이폰 SE 3세대가 143g, 2세대가 145g, 실측은 2g 정도 차이인데, 뭐 이거는 색상에 따라서도 이 제조에 따라서도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다 보니까 뭐 요정도 실제로 차이가 난다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진짜 거의 비슷해요. 싱글 카메라, 플래시도 모두 동일하고, 애플 로고가 중앙으로 내려온 것도 동일하고, 하단 스피커와 단자 구멍도 모두 동일하고, 안테나 띠 이런 것도 모두 동일하게 디자인 되었습니다. 심 슬롯까지 모두 위치가 동일하죠. 나머지 차이점이라는 것을 차이점이 아주 없습니다. 그나마 SE 3세대로 오면서 가장 크게 변한 점은 애플의 자랑이라고도 할 수 있는 A15 바이오닉을 탑재했다는 점입니다. 2세대가 출시될 때도 그 당시 플래그십급에 될 수 있는 A13 바이오닉을 탑재했는데, 이번에는 가격도 저렴함에도 불구하고 A15 바이오닉을 탑재했다는 게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더 쉽게 이야기하자면 작년 하반기에 출시되었던 아이폰 플래그십 모델들 13과 13 미니에 들어간 프로세서가 SE 3세대에도 그대로 동일하게 들어갔다는 점입니다. 그래도 이제 조금의 차이는 있기는 해요. 아이폰 13 프로 라인업도 A15 바이오닉이 탑재되긴 했지만 거기서는 그래픽 코어 수의 차이가 조금 있긴 하거든요. 이처럼 얘는 프로까지는 아니고 일반 라인업들과 동일한 프로세서를 탑재했어요. 여기서도 실제 성능 Geekbench 5로 한번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테스트 결과는 동일한 프로세서인 아이폰 13과 비슷한 점수를 보여줬고, SE 2세대와 비교시 싱글 코어는 초기에 약 30% 정도 더 빨라졌는데, 재밌는 건 스로틀링이 걸린 10회차에서는 거의 37%의 성능이 더 증가했습니다. 멀티코어는 초기 42% 정도 증가했고, 스로틀링이 걸린 10회차에서는 거의 2배 더 빠른 수치를 보여줬습니다. 그래픽 테스트인 3D마크 와일드라이프 익스트림 스트레스 테스트에서는 결과가 조금 달랐어요. 동일한 프로세서인 아이폰 13과 최고 점수의 차이는 약 13% 정도 차이가 났고, 최저도 15%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대신 안정성은 조금 더 줄어들었습니다. SE 2세대와 비교해서도 최고는 약 16% 증가,
최저는 26% 증가, 안정성도 대략 6%포인트 증가한 모습을 볼 수 있었죠. 여기서도 더 재밌는 사실은 같은 폼팩터임에도 불구하고 더 빠른 프로세서만 변경되었는데 동일 프로세서인 아이폰 13과의 차이는 있지만 2세대와 비교하면 성능, 그리고 발열을 받은 스로틀링이 걸린 상황에서도 성능이 꽤 많이 빨라졌더라고요. 대신 아이폰 13만큼은 아니지만 꽤 발열이 더 증가하긴 했습니다. 게다가 램도 프로세서가 바뀐 만큼 1기가 더 증가한 4GB의 램이 탑재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뭐 램 리프레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개선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기대감이 지금 들고 있고, 최신 프로세서와 3세대로 온 것처럼 5G를 지원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카메라, 앞서 말했다시피 얘는 싱글 카메라는 동일하게 탑재되었어요. 한국에 출시된 가격이 아마 얘가 59만원 정도인가요? 그럼 갤럭시 보급형 시리즈인 뭐 A52 정도의 이제 제품들과 이제 어떻게 비교해볼 수 있는데, 요즘 안드로이드의 경우 이러한 보급형에도 여러 개의 카메라를 탑재해주는 것에 비해 아이폰은 아직까지도 싱글 카메라를 탑재한 게 조금 별로이긴 하죠. 근데 뭐 이로 인해 뒷면의 깔끔함은 요즘 스마트폰들에 비해서는 훨씬 깔끔하고 예쁜 것 같습니다. 카메라는 기존에 있었던 2세대와 하드웨어적인 스펙은 모두 동일합니다. 그나마 차이점이 조금 있다면 프로세서 내부에 있는 ISP가 달라졌기 때문에 간단히 몇 장 사진을 찍어봐도 하드웨어는 같은 카메라이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는데, ISP 영향으로 색감 그리고 HDR의 표현력이 조금 달라진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뭐 4K 60프레임 촬영할 수 있는 거는 기존과 동일하고, 스마트 HDR4 그리고 디퓨전까지 모두 지원해요. 그리고 위로 올렸을 때 사진 스타일까지 이렇게 지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리고 배터리, 요거는 기존 2세대에서 배터리가 너무 작다고 많은 이제 불만들이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해외에서 분해해본 결과를 보면 197mAh가 더 증가했다고 합니다. 애플에서 밝히기로는 아이폰 12 미니와 배터리가 같다고 했거든요. 이것도 2세대와 밝기 50%, 유튜브에서도 높은 화질로 연속 재생했을 때 3세대가 대략 2시간 40분 정도 더 오래 가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나머지는 진짜 크게 달라졌다라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것 같은데요? 2세대에서 3세대로 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프로세서를 제외한다면 진짜 거의 동일한 스마트폰인 것 같은, 그 색다른 느낌이 전혀 들진 않는 것 같아요. 이제 전면에 있는 베젤이 굉장히 그 태평양 베젤이기 때문에 구형폰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아이폰 SE 2세대가 출시할 때는 1세대에 대한 만족도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그게 한 4년 만에 출시되다 보니까 가격도 저렴하고 이 당시에는 꽤 만족하면서 쓰셨던 분들이 많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지금 3세대가 나온 시점에서는 이 분위기가 좀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사이즈 폼팩터에 대한 니즈는 이미 아이폰 12부터 미니라는 라인업이 새롭게 생겼기 때문에 이 작은 것을 원하시는 분들은 굳이 SE를 사지 않아도 될 정도로 이제 시장이 좀 바뀌기도 했고, 가장 무엇보다 많은 분들이 지금 관심이 없는 이유를 생각해보면 2016년에 출시한 아이폰 7 폼팩터를 기반으로 아직까지 굉장히 사고를 우려먹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해서는 아이폰 8을 기반으로 2022년에 이러한 폰을 출시한 거죠. 그거에 대한 괘씸죄가 좀 추가되어서 소비자로부터 이제 좀 반발이 많이 생긴 게 아닐까 싶기도 하거든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똑같은 폼팩터를 이렇게 많이 우려먹지? 그나마 다행인 점은 스마트폰에서 가장 중요한 심장, 그러니까 프로세서만 가장 최신으로 바꿔서 출시한 거죠. 요즘 보급형 안드로이드 스마트폰들도 엄청 큰 대화면 그리고 베젤리스가 기본인 시대에서 아무리 프로세서를 좋은 걸 넣었다고 하더라도 조금 애매한 느낌이랄까요? 그래서 만약 저한테 보급형이나 중가형 스마트폰을 어떤 걸 구입해야 되냐라고 추천을 해달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만약 영상 컨텐츠로 주로 즐긴다면 프로세서가 많이 부족하더라도 갤럭시 쪽이 훨씬 더 좋은 만족감을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영상 볼 때는 프로세서에 대한 차이를 크게 느끼기 어려우니까요. 그나마 또 이러한 단점으로 생기는 효과를 생각해보자면 이 디스플레이에 대한 해상도가 낮은데 프로세서는 엄청 이제 강력하다 보니까 게임을 돌리시는 분들은 오히려 얘가 잘 돌아갈지도, 만약 아이폰을 좋아하고 파워풀한 퍼포먼스 그리고 이제 크게 핸드폰에 신경을 안 쓰면서 가성비 위주로 쓰시는 분들에게는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면 지금은 추천하기에는 조금 애매하기는 하죠. 진짜 50만원대 스마트폰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나마 장점이라고 찾는다면, 얘가 그래도 이제 플래그십 스마트폰 기반으로 만들어진 녀석이다 보니까 퀄리티는 진짜 좋긴 좋아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 느낄 수 있는 50만원대의 스마트폰과는 크게 차이가 나지만, 이렇게 화면이 깨어지게 된다면 이 태평양 베젤에서 좀 깬다는 거. 어찌 보면 애플의 칩이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이러한 식으로 약간 배짱 장사를 할 수 있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이 성능 자체는 최신 안드로이드 플래그십 스마트폰을 모두 바를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의 프로세서가 탑재되어 있으니까요. 얘가 이번에도 잘 팔린다면 진짜 얘는 그냥 말 그대로 아이폰이기 때문에 잘 팔리지 않을까요? 또 생각해보면 아이폰의 경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잘 지원해주고 또 완성도 높은 하드웨어,
이 브랜드 파워와 전반적인 경험이 좋기 때문에 판매가 될 수 있을 것 같기는 하지만 전 개인적으로는 이번 아이폰 SE 3세대는 이제 그만 이 폼팩터를 좀 우려먹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2022년이잖아요. 아무리 저렴한 아이폰이라고 하더라도 이 태평양 베젤 말이 되냐고요.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이며 만약 애플이 이렇게 폼팩터를 우려먹을 수 있기는 하지만 이 나머지 껍데기는 놔두고 전면에 있는 스크린 베젤을 확 줄이고 디스플레이 크기를 좀 더 늘렸다면 그때는 또 인기가 많을 것 같은데 이번 SE 좀 애매하긴 하네요. 이때까지 수많은 폰을 구입했지만 진짜 이제는 너무 옛날 폰 같은 느낌이지 않나요? 차라리 아이폰 XR 기반으로 나왔어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 나머지는 다 괜찮은데 이 베젤이